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요즘 부동산 트렌드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네요. 2023년 하반기 트렌드는 어떨까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매매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찬성역 포레스티아 전용 면적 67제곱미터는 올해 2월 11일 8억 2천만 원에 팔렸는데 약 두 달 뒤인 4월 18일에 8억 6천백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불과 2개월 만에 4천백만 원을 번 셈이죠. 물론 순수하게 집값만 보았을 때입니다. 세금이나 다른 것들을 고려한다면 4천백만 원을 번 것이 아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었겠죠. 반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 세상 송도 전용 면적 70제곱미터는 지난해 6월 29일 6억 8천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1년 만인 올해 6월 16일에 9,100만 원 내린 5억 8,900만 원에 팔았습니다. 1년 만에 세금 등을 포함하면 1억 넘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사들인 후 1년 이내에 되파는 초단기 매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아파트 매매 트렌드죠. 이처럼 단기간 내 매도하는 매도인 비율은 부동산 거래 절벽 시기에도 증가한 바 있는데 최근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과거의 불황 신호와는 다른 양상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며 갈아타기 거래도 활발해졌고 급매물을 받아주는 수요자가 늘어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 투자 실패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털고 해당 자금으로 다른 곳을 노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2023년 지난 5월 전국에서 집합 건물을 1년 이하 보유하고 매도한 사람은 전월 대비 63% 늘어난 3,403명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이 같은 초단기 매도인은 1월 1,303명, 2월 1,559명, 3월 2,138명, 4월 2,083명, 5월 3,40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통해서라도 아파트를 단기로 사고 파는 것입니다. 팔 수 있다면 장기 보유가 아닌 단타라도 치고 빠지는 것이죠. 지역별로 보면 지난 5월 대구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1년 이하 보유 집합 건물 매도 건수가 4월 대비 오히려 늘었습니다. 해당 기간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142명에서 215명으로 경기는 493명에서 604명, 인천은 322명에서 427명으로 증가했죠. 같은 기간 지방 일부 지역에선 초단기 매도에 나선 이들이 두 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126명에서 425명, 충청북도는 88명에서 274명, 전라북도는 76명에서 196명으로 각각 늘었죠. 이들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를 길게 보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다면 큰 수익도 없고 작은 수익이 생기더라도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세금 때문에 오히려 더 적자인데 말이죠. 집값이 바닥을 지나는 가운데 전체 거래량이 늘며 갈아타기 거래가 활발해진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시 금리 인상과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물을 던진 것과는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이죠. 대출 부담으로 던지는 물건이 많다기보다는 이른바 갈아타기 매물이 늘어난 것이죠. 지난 1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진 매물도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낮다고 판단해 상승장을 예상하고 빠르게 다른 매물을 구입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구매한 아파트를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고 본인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거래가 늘며 주요 지역에서 초단타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영끌족이 던진 매물을 시장에서 받아줬다는 내용도 있죠. 1년 이하 보유한 매물들이면 양도 차익이 나야 하는데 영끌족이나 대출이자 부담이 큰 집주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각오하고 지금 집을 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을 구매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던진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구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다시 되팔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이나 각종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지금 많죠.
이런 매물을 시장에서 받아줘 거래가 체결됐다는 점에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결국 영끌족의 손해로 시장이 점차 거래량이 늘어나고 되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수억짜리 집을 1년도 안 돼 되파는 초단타 매도가 벌어지는 2023년 갈아타기도 활발해지면서 영끌족들의 매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물건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일부 실수요자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영끌족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고 파는 기간이 짧다면 결국 집주인들은 손해입니다. 나라만이 세금으로 돈을 벌고 공인중개사만이 중개금으로 돈을 벌죠. 결국 취등록세만 내는 집주인들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투자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로 보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늘어난다면 결국 집주인들은 집을 주식으로 생각하고 사고 파는 행동을 투자, 투기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